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하면서 새로운 학년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 추운 날씨도 또 마음속의 추운 겨울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이 대입에서도 봄날처럼 따뜻한 소식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오길 옆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방송인 중에 손석희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뉴스가 끝날 때 항상 인상 깊은 클로징 멘트를 하십니다. 뉴스가 끝날 때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 주무시면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앞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두 산의 흙을 지게로 저다가 길을 만들려고 했던 우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결국 산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산신이 두 산을 멀찌감치 뛰어나서 길이 결국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직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우공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십니다.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오늘도 앞서 그 인사해주신 선생님들 말씀처럼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PD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희망대학에 응시할 만한 전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보완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PD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PD를 꿈꾸는군요. 지금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갈 텐데 어때요? 네. 방학은 잘 보냈어요? 아, 네. 공부도 열심히 했나요? 아,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신혁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 때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 저 학교에서 자습해서 자습이랑 학교 방과후 수업 들었어요. 와, 정말 보람되게 보내셨네요. 자, 이제 곧 있으면 2학년이 되잖아요. 네. 네, 오늘 상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좀 막연하게 생각한 그런 게 없지 않아서 더 정확히 알고 싶었고요. 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할 때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주로 이제 오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의 궁금증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가니까 조금씩 구체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 먼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 1, 2학기 성적인데요. 자, 국어는 2.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1.9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1, 2학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 계속 유지됐고, 영어 2등급 계속 유지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먼저 11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자, 국어부터 시작해서 그 일반 사회까지, 사회 탐구 영역까지 해서 국수영탐 모두 다 1등급인데, 자, 백분위도 평균 98.05%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국어는 지금 1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수학, 영어, 탐구가 모두 다 11월에서 그 많이 오른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비교과 영역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내 활동입니다. 우리 친구 일단은 입학할 때부터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성적 우수상, 우수장학생을 했고요. 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 합창반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을 보니까 음악적 재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그 합창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친구입니다. 봉사활동 65시간 1학년도 활동을 했는데 주로 교육봉사,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급식봉사,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연탄 배달, 아마 연탄째는 함부로 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학생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굉장히 매우 열심히 한 학생인데요. 158시간 방과후 학교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도요. 1학년 학생 치고는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처럼 271시간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교내 수학경시대회, 사회경시대회에서 경력이 있고요. 1학기 교과우수상, 1학기 우등상, 그 다음에 UCC대회 최우수상, PD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관련 수상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희망하는 대학은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학교생활우수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제2지망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3지망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논술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뭐 아까 말 들어보니까 네. 아주 말투도 또박또박 네, 정확하고 네네. 또 성적도 많이 올라서 아주 잠재력이 큰 1학년 학생인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교과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요. 내신 성적 1학년 성적에서 일정 평균이 9등급 정도 되니까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학 교과 1, 2학기 모두 1등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은 한 평균 2.5등급 정도 되는데 아마 2학년 때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1학기 때 3등급에서 2학기 때 2등급으로 향상됐다는 거 이게 학업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입증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최우수 학생들은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이 계속 잘하면 이 학생은 잠재적인 위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제 떨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떨어 학생은 항상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학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학년 학생들 성적표는 아마 2, 3학년 학생들 성적표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업 성취도가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국수영 기초교과는 모두 다 학업 성취도가 A등급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손색 없는 그런 학업 성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기초교과 빼고도요. 과학교과에서도 평균 1.5등급의 뭐 A 그 다음에 기술과정에서도 2.5등급의 B, 정보에서도 A, 은미체 8단이 모두 A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가 이런 정교과에서 보여지는 성취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 1학년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실성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그 우수성을 입증하기 아주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보면 우리 친구가 그 사회 수업을 하면서 논리적이다, 그냥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냥 다각적인 문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평가로 위로가 글쓰기 장점이 있고 네, 논술 방과후도 했고 하니까 논술 영역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보다 더 뛰어납니다. 백분위 평균 네. 98.05니까 상위는 뭐 1% 이내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특히 국어 사회가 인문 계열 학업을 그 준비하고 입시를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비교과나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비교과 살펴보면요. 우리 친구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학장학생, 그 다음에 성적장학생, 교과우수상, 뭐,
일단은 교과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요. 네. 교과 뛰어난 게 그다음에 이 교내 경시대회에서 드러났다는 점. 그래서 이 굉장히 충실하게 자기주도 학습해왔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그 결과 또한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이고요. 일단 그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합창만 활동했다고 돼 있는데 가창 실력이 좋다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노래 뭐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아, 노래요? 네. 자신 있는 노래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 합창만 해서 하고 있는 노래 있긴 한데. 네. 네. 자, 둘, 셋. 잠시만요.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친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노래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은 못하겠어요 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하는데 우리 친구 잠시만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 그 우리 친구가 이 합창만 활동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학생인데 특히 합창만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성과 리더십 등이 굉장히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인과의 만남,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일터 체험 등 학교에 있던 특색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송 PD라는 이 진로 분야와 딱 맞닿는 면이 있어서 전공 적합성도 충분히 우리 친구가 입증할 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특정 교과, 특정 영역에 전공을 하려고 한다,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당장 그것과 일치하는 활동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 친구가 방송 PD를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방송 PD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과정, 자신의 느낌과 성장이 드러나는 활동 등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 특히 네.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이제 보완할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경쟁력이 있는데 그 1학년 수준의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최고 수준에 맞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학습 방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그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이 학습 방법을 좀 향상하고 개선을 해서 좀 기초교과의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 이런 그 질문을 해놨는데 네. 제가 우리 친구의 이렇게 생활 기록을 보면서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딱 맞는 방법 우리 친구의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우고서야 흘러간다. 이 맹자가 남긴 말인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빈틈이 있으면은 그걸 건너뛸 수 없고 반드시 그걸 다 채워가는데 즉 뭐냐면 지름길도 없고요. 그냥 우리 친구한테 요령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 1학년 학생이니까 이 배움에서 가장 기초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쭉 채우고 정석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친구 반드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그 준비하는 친구니까 자신의 학교 생활에 한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발로만 다니지 말고 학교 생활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무리 친절한 학교라서 다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제공해 주더라도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그 조언해 드립니다. 네. 예, 아주 뭐 참 우리 학생에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신혁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1순위는 우리 친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선생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의 이 탁월한 이런 점수를 봐서는 정시 수능 중심 전형도 어느 정도 염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수시를 먼저 지원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3순위로 되어 있는데 논술 전형 같이 수시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적절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특징과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전형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8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정시 전형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부 교과랑 일반 전형 정시를 같이 비교를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 친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과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수시 전형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다른 수시 전형도 충분히 가치 경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전략적인지 같이 고민해봐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보면 국수영탐해서 3개 합이 6이 내고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에 그 다음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친구가 지금 2학년 과정에서 학교 생활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가면 충분히 지원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성황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 방법은 지금 자기주도형 전형은 16명, 그 다음에 일반형은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인데 차이는 뭐냐면요. 이 자기주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자, 일반형은 국수영탐 탐구가 한 과목인데 세 개 영역이 그 중에서 합이 4이 냅니다. 그래서 일반형이 자기주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이 있고 수능 학력 최저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최저학력 수준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친구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재능 있고 단지 특이한 학생을 뽑는 전형 아닙니다. 어떤 전형일까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는 학업 능력, 그러니까 수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는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성적이 아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얘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수능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 이거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전형을 보면요. 서류 100%, 학생부 자소 추천서인데 활동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5명 이내지만 충분히 우리 친구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좀 대학의 전형이랑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형은 서류 100%인데 학생부 자소 추천서. 그러니까 보통 학교 활동에만 집중했던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기 주도형과 일반형을 놓고 고민을 아마 2학년 때 하게 될 텐데 이 본인이 학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서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외부로도 막 뻗어나가서 활동했다. 그러면 자기 주도형. 저 학교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수능 와 1학년 때만큼 계속 막 98, 막 95, 100분 이렇게 나와. 그럼 일반형 추천드립니다. 네. 자, 수능 최저 충족 가능하니까 우리 친구 겁먹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인데요. 우리 친구가 논술 전형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학생부에 대한 실지 반영 비율이 지금 논술 전형을 실시한 대학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논술이 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 등급이 있죠. 3개 영역 합 6 이내입니다. 자, 우리 친구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의 이 논술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친구의 교과 말씀드릴 때 사회 과목에서 보면 우리 친구 논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고 방과 후 준비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내가 논술 전형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좀 전공에 대한 안목도 조금 높여보는 게 어떨까,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방송 전공한다고 무조건 PD 되는 거 아니고요. 방송 전공하지 않았다고 PD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특히 우리 친구가 뭐에 그 영역에 재능이 있냐면 미술에도 재능이 좀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고요. 네. 음악에도 재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술 우수자, 뭐 디자인 학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비시기 전형인데 올해 이화여대에서 비시기 전형을 늘리는 그런 전형이니까 우리 친구가 이런 좀 변화들을 좀 잘 감지를 해서 좀 폭을 넓혀보시길 좀 네.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다른 뭐 가능한 전형이 무엇이 있느냐와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제가 답을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우리 친구 1학년 내신 성적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희망대학의 수시 모든 전형 지원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전형이 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2학년 과정을 진행을 하시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부에 대한 원칙과 기본, 이게 우리 친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충분한데 어떤 전형을 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하나 추천을 드리겠는데 네. 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우리 친구가 아마 서울대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것 같은데 서울대 우리 친구가 지원할 전형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도 만약에 자격이 된다면 지원해 볼 수 있는데 10명, 7명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100개,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로 100%를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인문학, 사회학 또는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서울대 이 면접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인성 면접이 아니라 그동안 다른 대학에서 논술 전형에서 평가했던 사고력 중심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논술 능력 겸비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정말 우수하게 했고 교과 충분히 다 마련됐다면 우리 친구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아, 네. 잘 들었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는데. 아, 그래요? 말씀됐고. 네. 궁금했던 점도 많이 풀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참 잘하고 있었어요. 네. 끝까지 열심히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PD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 수능 중심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 국어 1.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1.5등급 이내로 잡아주시고요. 모의고사는 전영역 1등급을 목표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